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아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함께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지 못하지만은 또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세계의 많은 교회들 주님이 일일이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또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시험받는 사람이 있으면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오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만민이 알게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세계적으로 고통을 받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곳곳에 그 코로나로 인한 그 고통받는 그 일들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남의 얘기만은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의 금년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질병이 시작된 이후에 아마 요 며칠 사이에 가장 많은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염려하지 말할 것은 아마 우리 시대의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하나의 그 마지막 고비가 되겠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견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에 비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전도하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또 복음이 우리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많은 그 환난과 고통을 받은 문제 간 성도들과 주님의 일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용기를 내가지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마지막 이 고비를 믿음으로 잘 견디고 넘겨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껏 교제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시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보면은 너희도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오래 참고 왜 참아야 되냐면 고난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음을 굳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소망에 흔들리지 말고 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할 것은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 위에 무엇인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읽어드린 말씀대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지난 주일에 성령님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계셔서 보호자, 보혜사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은혜를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더 풍성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든든하고 어떤 환난 가운데도 실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또 세상에 아무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신 대로 좀 더 자세히 알고 사람도 상대를 자세히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아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친하냐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려면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잘 알아야 되겠다고 여겨집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지, 정, 의를 갖추신 완전한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거룩한 인격을 가지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지난번에 배운 대로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은 잘못된 것을 깨닫게 지적하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는 도덕적인 죄 혹은 율법을 범한 그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뭐 도덕적으로 뭘 잘못해서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심판을 그게 가장 큰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세상을 책망하시고 이제 죄는 믿지 않는 죄고 그 다음에 의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은 마귀로 죄로 인해서 죄를 인간을 범죄케 하고 심판을 받겠는데 그 죄가 대속된 동시에 마귀의 권세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던 건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거기서 죄에 대한 사탄의 역사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동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주님이 이제 내주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자마자 성령님이 그 안에와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동시에 주님이 그 안에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을 때 성령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을 때요, 죄사함 받았다는 걸 알았는데 그게 구원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말씀 배우니까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거듭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에 믿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7장 3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 것이라. 목마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물밖에 생각 안 나죠. 그런데 목마른 사람이 물을 충분히 먹을 뿐 아니라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된다면은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고난과 두려움, 염려의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과 그 다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셨죠.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이 있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제 열심히 배우는 것인데 그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교사입니다. 교사. 우리는 가장 놀라운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을 가르치신다. 정말 너무나 놀라웠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친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알아야 될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어린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배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알면서 지혜가 생기고 그 살아가는 그 지혜와 그 다음에 인격이 형성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즘에 어떤 정치가들이 중요한 것을 발표하면은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그걸 녹음을 하든지 속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또 구체적으로 해서 발표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은 그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 제자들이 그걸 한 자도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행적,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동시에 그 내용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 어떻게 그걸 기록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그걸 다 기억을 더듬어서 했을까요? 네? 머리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성령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한 그 내용까지 깨닫게 하는. 그래서 신약성경 사복음서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기록할 뿐이나 그 내용까지 설명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뿐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로 그 쫓아다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꿰뚫어서 데려서 구원을 받게 하실 뿐 아니라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들은 그 바울은 사도들에게 다른 사도들에게 배운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열두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그보다 더 자세히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그렇게도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는 이제 뭐 사도들처럼 성경을 더 이상 기록하는 것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고 베드로서 1장 21절에도 예언의 모든 말씀은 사사로에 풀 것이 아니다. 사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하고 받아서 말하고 그 신약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깨달을 수도 없죠. 세상 지식은 머리가 좋으면은 또 열심히 하면은 세상 지식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나니라. 짐승이 아무리 뭐 집에 키우는 애완동물 뭐 사랑해도 연이한 짐승이라도 그 주인의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주인이 예를 들면은 뭐 사업을 하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크게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뭐 개가 알겠어요? 그걸 무슨 동물이 그 사정을 알겠습니까?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사람이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이 사람이 자기 지혜로 머리로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은 음식 맛을 먹어보지 않고 귀로 들어보려고 하는 것처럼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하나님의 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읽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면은 참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그 말씀을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읽고 배우고 듣고 한 그 말씀이 필요할 때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사람들은 참 아무리 좋은 걸 알아도 그 필요할 때에 생각나지 않으면 그 소용이 없잖아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적절할 때 생각나서 그것을 활용해서 그 유익을 얻는 그 생각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많이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하면은 적절할 때 그 말씀의 그 내용이 생각나고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지혜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읽고 듣고 또 외우고 한 그 말씀들이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우리의 지혜로운 뭐 말이나 어떤 철학이나 뭐 역사나 어떤 논리적인 내용으로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또 성령이시잖아요. 전도할 때도 전해야 될 적절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나 또 설교할 때도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말씀이 또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길, 한마디 생각하면 그건 성령이 도와주시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전도할 때 또 적절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신 것은 성령은 장군은 장군인데 무기가 없으면 싸움을 못하는 장군처럼 말씀이 없으면 역사 못하는 분입니다. 철로 레일이 없는 곳에는 열차가 달릴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능 좋은 자동차라도 도로가 없으면 제대로 달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꼭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차가 달리기 위해서 길을 잘 닦아야 되듯이, 또 그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 무기 없으면 싸울 수 없는 그 장사는 무기를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면은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은 읽고 듣고 외우고 지키는 가운데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에 성령님은 그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별다른 어떤 말씀과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끝까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잖아요. 그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한 그 마귀가 우리는 가만히 두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은 뺏어가지 못하지만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시각각으로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시험합니다. 주님은 시험하는 자를 도와주신다 했는데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이제 읽고 듣고 외우고 준비한 사람은 마치 이제 활을 쏘는 장군인 것 같으면 화살통에 화살을 넉넉하게 준비한 것처럼, 아니면 칼을 다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그 이제 어떤 그 드라마에 보면은요, 칼 쓰는 사람이에요. 칼을 두 개 쌍칼이라고 했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칼을요 여러 개 가지고 있다가 팍 던지면은 사정없이 상대편의 심장에 꽂히도록, 그 칼이 참 무서운 무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이제 배우고 간직하고 있으면 성령은 적절할 때에
그 검을 사용하실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도 역사를 못 하시니까 예, 그래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아주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 앞에 1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아직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했지만은 사실상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예. 예. 그런데 깨닫지도 못하는데 뭘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느냐? 성령이 오시면은 생각나실 테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걸 깨닫게 하실 테니까 미리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아무리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를 길을 가는 나그네라면 자기가 가는 목적지가 있는데 곁길이 많아요. 우리가 천례역정에 보면은 그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과정을 여러 가지로 설명했는데 곁길이 많잖아요. 잘못 들면은 실컷 고생하고 죽을 뿐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정로로 돌아오는 예, 그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여러 가지 모양은 다를지라도 예, 마귀가 곁길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언제 곁길로 빠질지 모르는 거예요. 예? 곁길로 빠지면은 실컷 헤매다가 죽을 고생하고 예? 예. 그리고 끝까지 그 길로 가면 큰일 나지만은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곁길에도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진리 가운데로 좌로도 우로도 아니고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는 엄마 손을 붙잡고 따라가야만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죠. 그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 어떤 어려운 책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냥 읽으면 참 너무 어려워서 알지 못하지만 그 곁에서 말이죠. 그 책을 쓴 그 저자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아주 쉽게 알 수 있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예,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 예, 말씀을 가르쳐 준다면은 예,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예,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줄 때 얼마나 우리가 좋겠어요.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한꺼번에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예, 깨달은 만큼 깨달은 것을 순종하는 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뭐 유치원 학생에게 대학생이 배우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중학생에게 교수들이 아는 그 높은 어떤 학문을 얘기해봐야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게 어떤 수준에 맞게 가르쳐 주신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예.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성장하고 성장한 만큼 또 더 높은 것을 더 신령한 것을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분은 예, 성령이십니다. 예, 그래서 또 예, 요한일서 2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7절 27절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행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은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또 다음 사람에게 주님이 교회에 세우신 또 사역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다는 말씀은 성령의 가르침 외에 어떤 인간의 지혜와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세상에 뭐 모든 좋은 책을 다 읽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다는 못 읽을지라도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하고 성경은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책은 안 읽었는데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아주 철저히 배운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 갖다 놓으면 누가 지혜롭겠어요? 예, 그건 두 말 할 거 없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예, 그건 세상 지혜로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예,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어요. 예, 천문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철학도 있고 사실은요 역사도 있고 성경 말씀을 알면은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점점 지식이 이제 높아가는데요 감히 세상 지식 가지고 그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 성령님께서 성령 기름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내일을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가 없고 그 길은 보험이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치며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 보혜사가 오시면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치신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많은 것들 어떤 사람 우리에게 하는 말이 우리 교회가 복음은 잘 전하는데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는 잘못 가르친다 제대로 못 가르친다는 말을 하는데 복음은 잘 전해준다는 말씀은 고맙지만 그 말 다음 말씀은 틀립니다. 엄마가 애를 낳기만 합니까? 예? 짐승들도 보면은요 자기 새끼를 낳으면은요 그때부터 새끼를 키우는데요 그 지혜가 어디 생긴지 몰라요. 예. 절절 먹이고 예, 닦아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예, 여름에 땡볕이 나면은 예, 그늘을 만들어서 예, 서늘하게 해주고 야 예, 철부지 아가씨가요 예, 시집 가가지고 애를 낳으면은요 어른이 돼요. 그 애 키우는 거 보면 대단해요. 예. 그래서 애를 낳아서 키워봐야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여자도. 예? 예. 아니 교회가 사람을 구원받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안 주신다고 구원받게 하시는 성령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예.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치며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가르치며 참되고 그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수님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꼭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든지 장래일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다든지 그게 전부 존칭으로 썼습니다. 사도들도 그랬고 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성령의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해지는 가르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혹시 예, 잘 몰라서 또 얘기하는 혹시 그 사사로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 책을 보고 한다든지 누구 말을 듣고 한다든지 참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참되고 그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전도인들에게도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내용 외에 예, 물론 뭐 우리 말고도 과거에 예, 말씀을 전하시던 그 복음의 일꾼들을 가르친 내용을 보면 정말 올바로 복음을 전하고 예, 놀라운 말씀들을 깨달았습니다. 예. 그러나 그분들도 예, 예, 우리처럼은 몰랐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 우리가 그분들보다도 믿음이 좋아서 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그때 알지 못하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가만히 놔두면 때가 되면 또 깨닫게 하십니다. 예. 예. 그래서 과거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말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틀리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를 분별해야 돼요.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래야만 장색에 쓸만한 것이 나오리라. 찢기를 제하는 것처럼 틀린 건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책을 보고 그대로 가르치면 잘못됩니다. 잘못돼요. 예. 그리고 새로운 뭐 내용이라고 해서 어떤 뭐 방송에 들었다든지 책을 봤다든지 해서 그런 게 있으면은 예.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는 그냥 섣불리 얘기하지 말고 충분히 얘기해서 이게 맞은지 틀린지 전도인 회에 와서 그걸 자세히 살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분별해야 됩니다. 예. 예. 은 중에서도 금 중에서도 불순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갈라내야 정금이 되고 예. 제대로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보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내일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은 인간의 가르침은 제거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무슨 문학이나 철학이나 도덕이나 무슨 유명한 사람의 말을 배우려고 모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 예.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 성령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전하려면 성령의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전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배우면 잘못 가르치면 배우는 사람이 다 잘못됩니다. 그래서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가르친 그대로 예. 그리고 또 재차 강조하기를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왜 재차 강조합니까?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거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야. 예.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교훈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말씀은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예.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라. 이제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은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 그하면 주님이 나타내신 바들 주님이 오실 때에 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다 맞이하겠지요.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주님 앞에 드러나거든요. 예.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라는 말하는 말씀은 부끄럽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예. 예. 어떤 사람은 검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그 집으로 세우는데 공룡이 나타날 때 불이 지나갈 때에 예, 다 타버릴 때에 예,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운 것은 타버리고 검은 보석으로 세운 것은 남는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나무와 풀과 집은 이 세상에 그 별로 가치 없는 거예요. 검은 보석은 값진 겁니다. 값진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는 금은 보석이라고 이제 설명했지만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입니다. 육신적인 모든 건 이 세상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세상과 함께 타버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살았는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지가 주님 오실 때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몸은 교회당에 와서 있고 교제하고 한다 하면서 마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 따로 자기 따로. 예. 뭐 구원받았으니까 말씀대로 뭐 꼭 살아야 되나? 나는 사정이 있는데 자기의 형편대로 편리한 대로 예? 살라고 하는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거는 예? 주님 오실 때 드러나요. 아 나는
딴 데 살았구나.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물이 안에 있지 않고 딴 데 간 거야, 딴 도로. 자기 방법대로. 예? 그게 드러날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 뿐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인데 성령의 가르침 안에 그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뭐 써먹으려고 합니까? 뭐 아는 지식을 자랑하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데 많이 읽은 것은 감사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못 돼요. 예? 한마디라도 제대로 순종하느냐 배운 말을. 전에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 있는데요. 예, 나이가 꽤 들었는데 머리는 이만큼 어른 것 같아요. 몸뚱아리는 쪼매하네요. 그게 성장 호르몬이 가는 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수술하다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꼭 그런 그 사람 보면은요. 뭐 아는 건 이만큼 아는데 순종하는 것은 어린 애예요. 못해 아직도. 예? 그게 더 문제입니다. 기형아다 그 말이에요. 기형아. 그래서 예? 영적 기형아예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되고 성경이 많이 읽었다는 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되고 많이 읽는 것도 그 성경 읽는 것도요 다독과 정독 있잖아요. 다독은 많이 읽는 거예요. 1년에 막 몇십 번 읽었다고 막 그런데 아 대단하다 싶은데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독이 또 있어요. 정독 자세히.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라는 말이 뭐예요? 아주 세심하게 그 뜻을 깨달아 아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하루에 한 장을 읽더라도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확실히 깨달아서 그 마음에 힘이 되고 양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야 돼요. 순종해야 그 다음 걸 깨닫게 해요. 한 가지 순종해야 그 다음 걸 깨닫고 그 다음 걸 순종해야 그 다음 걸 깨닫고 배운 것도 순종 안 하면 있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간다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있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아는 것까지 뺏어가요. 어떤 사람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됐는데 뭐 많이 배웠죠. 나중에 이제 질문한 것들 보면 엉뚱땅도 아는 하나도 많이 배우고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지식에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처럼 왜 그러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을 안 받았든지.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걸 깨닫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배워가지고 뭐 할래? 순종해야지요. 해죠. 써먹으려고요? 예? 성경을 써먹어요? 성경 가르치는 사람도요 성경 많이 배워가지고 그걸 어떻게 써먹으려고 그러면은 그건 틀린 거예요. 감히 어떻게 성경을 써먹어요? 성경에 쓰여져야 돼요. 잡혀서 자기가 말씀의 도구로 쓰여져야 되지. 예. 그래서 주 안에 거한다는 말씀, 그 말씀을 많이 알 뿐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모임이잖아요. 가르치는,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가르침 받을 뿐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가르침 안에 거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머리는 몸에 이 뇌신경부터 중추신경, 맞추신경까지 쫙 전달되고 그 다음에 뭐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머리가 명하는 대로 행동하듯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온몸에 전달되고 그 몸은 그 모든 지체는 그 머리가 명하는 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몸이잖아요. 그 정상적인 몸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성령의 신경이 많이 성령처럼 신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전부 가르쳐서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머리 뜻을 행하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 안에 있는지 있었는지 아니면 나는 머리를 떨어져서 몸이 역사하는 그 안에서 떨어져 있었는지 주님이 오시는 날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예. 같이 모임에 앉아 있으면은요, 다 형제 자매 그러고 막 간증도 하고 하는데 이제 주님 오실 때 실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주 앞에서 부끄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차, 나는 이거 잘못 살았네. 그때는 이미 고칠 수가 없어요. 예, 성령 안에 살았는 사람하고 성령을 떠나 산 사람하고는 그 영혼이 이제 그 영광이 다르고 상급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영혼이 후회하게 될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은 그래. 예. 자, 그래서 예, 부끄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신학교에 가면은요, 히브리어, 헬라어 얼마나 어려워요. 영어도 어렵고 독일어도 어렵고 스페인어도 처음에 배울 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더 어렵습니다. 헬라어도 어렵고 그런데 그걸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갖다 놓고 막 원어를 따지고 그래서 성경을 깊이 배운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그래도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네? 나면서부터 히브리어 했던 평생 히브리어 성경 가지고 배운 그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말이에요. 예?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게. 예.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면 성경을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8편 119편 18절을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의 오묘한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설교 들을 때도 하나님 저 말씀을 깨닫게 해 주세요. 똑같이 말씀 듣는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그것이 깨달아지고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듣고 지나쳐요. 듣는 말씀이 믿음을 합지 않으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배우고자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워야 깨닫게 하시죠. 주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주의 말씀에 귀한 것을 포기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 그러실 거예요. 그 배워가지고 뭐 할래? 전해야죠. 그래. 네가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도 안 순종 안 하고 남에게 가르칠 작정이야? 써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거 안 돼. 안 가르쳐줘, 너는. 예, 그러실 거야, 아마. 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성경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 때도, 그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만 성경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 3장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3장 16절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이 바울사도는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면서 뭐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확실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간절히.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느냐 하면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자, 성령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 기도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기를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구해야 될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면은 10절 11절을 보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마귀의 그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이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도 있고 능력 있는 놈입니다. 이 마귀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 대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요.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또 적절한 무기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강한 군대가 강한 군대를 이길 수 있어요. 적보다 더 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힘의 그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강건해.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우리 대적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 적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했죠. 자, 그 적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어요. 어디에요? 내 육체. 이 육체의 정욕, 육체 속에 있는 옛 성품입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남아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의 역사를 대적해요. 영혼을 거슬려 싸워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거스린다는 말은 뭐 영어로는 against라 그러죠. 그게 대적한단 말이에요. 대적. 성령을 대적해요. 우리 속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대적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내 육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요. 옛 성품이에요 그게. 이거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고도 했잖아요. 이거는 육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해요. 설교 들을 때는요. 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일일이 진리고 옳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요. 딱 결심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 마치고 나가면은요. 꼭 그대로 살아야 되나 뭐. 저 계단 내려다 가다 보면은 나는 사정이 있는데 밖에 나가보면은 멋있는 집도 보이고 멋있는 차도 보이고 멋있게 생긴 사람도 보이고 좋아하는 거 많이 보이죠. 그게 마음에 또 가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아까 말씀대로 살라고 하던 그 생각이 점점 흐릿해지다가 좀 있으면 그것까지 기억까지 없어져 버려요. 육신의 생각이 꽉 잡아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아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물어가라. 베드로 속에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간사하게 말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을 생각한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 성령의 일보다도 육신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그 생각을 항상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요. 구원받았다고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저 마귀 늘 다시 잡으려고 흉악한 괴계가 많으리. 마귀의 괴계, 괴계는 속임수잖아요. 마귀의 전술이요. 얼마나 지혜로운 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 힘의 강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은요.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약하고 음란한 세상을 이기게 되고 마귀를 이기기 싸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면은 이 육체가 맥을 못 치는 거죠. 맥을 못 쳐요. 로마서 7장 또 잠깐 보십시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22절부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 사도의 이 개인적인 그 지금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구원받았을 후에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려웠고 생각하는 것이 어려워 행하는 것이 어려워 갔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를 버렸다는 말씀처럼 어릴 때도 있었고 육체에 속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구원받은 후에 말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이 말씀은 거듭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속 사람은 내가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적인 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힘입니다. 힘. 힘. 예. 이 물건이 떨어지는 힘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힘이 인력의 중력의 법칙이라 해요. 예.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 속에는 성령의 힘이 있고 또 그것을 거스리는 육체의 힘이 있어요. 다른 법이 죄의 법입니다. 내 마음의 법과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걸 보는도다.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은 끌려가는 거예요. 육신에게. 새하고 쥐하고 다리를 둘이 묶어놓으면은 새는 공중으로 날아가려고 퍼뜩이 끄고 쥐는 지금으로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누가 이겨요? 심선놈이 이깁니다. 새도 새 나름이에요. 병든 참새 같은 거는요 큰 쥐에 다리 묶어놓으면은요 그냥 끌려 들어가서 그냥 굴에 끌려 들어가서 뜯어 잡힌 먹힐 거예요. 그러나 독수리같이 힘있는 새는 달고 올라갑니다. 샥 올라갑니다. 그냥. 그처럼 그런데 이게 내 마음의 법과 둘이 싸우는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걸 보는도다. 뭘 보아요? 육신이 육신에게 영이 내 영혼이 육신에 끌려가는 걸 본다 그 말이에요. 오라 공고한 저로다. 영혼이 육체에 끌려가면서 고통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싸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받고 나면은 이중 인격이에요. 이상해요. 내 안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둘이 싸워. 엎치락 싸워. 속사람이 어린 아이같이 말이에요. 약하면은 육신에게 끌려간다고요. 끌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육신의 소욕에 육신의 생각에 욕심에 끌려서 죄를 범해요. 그거 나중에 또 괴로워하고 엎치락 덮치락 해요.
조금 더 성장하면 50% 50%면요 육신을 따라 살다가 성령을 따라 살다가 왔다가 갔다가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 육신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예, 예, 내 속사람 영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 이 육체의 세력은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이길 수 없어요. 뭐 결심해봐야 소용없어요. 뭐 작심삼일이라고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 답이 있죠. 8장 1절 이 말씀은 조용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 답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심판 안 받는, 정죄란 말은 심판이란 말과 같습니다. 물론. 그런데 로마서 8장 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그 내용과 좀 달라요. 예.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예, 속 사람이 이 겉사람에게 끌려서 죄 사망의 법에 끌려가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는 불순종이 죄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죄요. 그걸 정죄하는 그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예.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죄요. 그게 죄를 지으면은 그 정죄해요. 예. 하나님은 그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 육신을 따라 살면은 율법을 범하니까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할 거예요. 예. 심판을 명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예. 그러나 죄는 죄요. 예. 그래서 여기 말하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예, 구원받은 사람이 예?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벗어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능력. 생명은 힘이 있죠. 성령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의 세력에서 나를 해방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요. 육체를 때려잡아요. 그럼.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다는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을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 안 받는다고 허쩍 넘어가더라고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체를 좇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중력의 법칙이 있지만 새는 중력을 거스리고 하늘 올라가잖아요. 그냥. 독수리가 창공을 힘차게 솟아 오르는 것처럼 성령의 힘은 이 육체의 세력을 예, 육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연기에 이긴단 말이에요, 그걸. 예? 날아가던 새도 총으로 탁 쏘면 떨어지지 않아요. 죽으니까. 생명이 끊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떨어지는 중력의 힘이 있지만은요, 인력의 힘, 딱 잡고 있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힘보다 더 큰 이 맥을 못 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능력이, 그 말이에요, 능력이. 예.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크니까, 그래서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의 능력에 잡혀서 살면은, 예,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외국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형제가 그런데요. 아, 이 목사님 성경을 잘못 가르친다고. 뭘 가르쳐? 구원 받은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면은 거의 완전히가 아니라 거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틀렸습니까? 죄를 지어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면은 주님처럼 완전히는 안 되지만은 거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꼭 죄를 지어야 됩니까? 그걸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신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어요. 예. 천국 가서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걸 요구하세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은. 네? 바울사도의 생애를 보세요. 바울사도가 예, 정말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 간 날까지 그가 뭐 죄 지은 거 보여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게 예, 죄를 책잡아 봐라고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는 말 안 돼도 바울 사도 생애에서 죄를 잡아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 예수님의 그 모형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그 가장 예수님의 모형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요셉입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 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베드로서 3장에 너희가 주님 오실 때에 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 그리고 흠도 점도 없이 그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랬잖아요. 흠도 점도 없이. 흠도 점도 뭐 어떻게 없을 수 있느냐 그러고 예? 자꾸 죄를 합리화시킨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요? 예? 자기가 잘못된 것을 발견해야 되지, 뭐. 예? 그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예,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예.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게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 못하면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예. 자,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예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그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능력을 떠나서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가지처럼 말라버린다 그랬잖아요. 주먹으로 이것을 때리면 이거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주먹에 있습니까? 주먹이 있다면 이 손목을 잘라놔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힘이 어디 있어요? 몸 안에 있어요. 몸 안에.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 있어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요. 주님은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행하고 할 때에 그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도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예, 그게 가지에 붙어있는 것이고 이 지체가 몸에 붙어있는 거예요. 몸에 있을 때 붙어있을 때 몸의 능력이 육지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보면 가끔 전도인들이 예,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요. 이제 성경을 알 만큼 알고 예, 어떤 사람은 영어도 잘하고 인물도 잘생겼고 전도하면은 구원받는 사람도 나타나고 설교 잘한다는 칭찬도 하고 자신감이 딱 생겨. 예. 혼자 하고 싶어. 이 무리 안에 있으면 뭐, 예? 예, 자기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독립하겠다. 자립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떠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처럼, 데마가 바울을 떠나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 잠언 18장 1절에 보면은 무리에서 스스로 떠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해라.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능력을 배척해요. 예. 자기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예. 자기가 영광받기 원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가지처럼 금방 말라버립니다. 100% 안 됩니다.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걸 보면서도 또 어떤 사람 또 떠나더라고. 불쌍한 사람들. 어리석기는 그동안에 뭘 배웠느냐고요. 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주님을 떠나는 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무리에서 떠나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무리 안에 딱 붙어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케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함께 하소서.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육신의 소욕에 잡혀 따라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사탄의 모든 괴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